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소담아 22번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려고 네. 하는데 은겸 씨 휴가 네. 어땠어? 아, 일단 제 목소리가 목소리, 네, 이상해.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일단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이번 휴가 어디 때. 갔다 왔지? 괌에 갔다 왜 왔어요. 고생해? 괌 너무 좋지 않나? 아, 너무 좋은데, 일단 너무 급히 예약을 해서 너무 덤탱이 써서 간 느낌도 있었고요. 호갱? 호갱! 말 그대로 호갱의 여행이었고요. 아, 왜 준비를 심지어, 미리 안 했나? 했는데 뭔가 가니까 좀 부족했더라고요. 렌트카 같은 것도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 면허증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럼 돈만 어떻게 날리고 움직였어? 택시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 렌트카 빌린 건 그대로 나가고. 네, 돈은 그대로 아이고, 아이고. 나가고. 날씨는 어땠어, 괌은? 날씨는 일단 초반에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가기 전한 이틀 전부터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더니 나뭇가지 끊어지고 호텔에서 저는 그 우산을 빌렸거든요. 근데 우산이 다 뒤집어 깨졌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또 태풍 온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호텔에다가 우산을 이제 반납할 때 죄송하다. 우산이 부서졌다는데 이미 많은 우산들이 부서졌대요, 오늘. 그래서 이해한다. 괜찮다라고. 정말. 네. 아, 맞아. 뭐 어떻게 좀 절약하고 아끼면서 네. 알찬 여행이었나요? 아니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아, 아니요. 같은데. 돈은 돈대로 수확 다 쓰고요. 네. 아, 뭘 이런 여행 좀 좋게 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저렴하게.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네. 저렴할 때 가는 거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는 거. 사람 다 갔다 여행 왔을 때. 갔다 왔을 때 계약하기 직전 아니면 계약하고 9월 초에 맞아. 가는 게 가장 맞아요. 저렴한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갈 거면 1월에 비행기표 아. 그러니까 유럽 같은 건 예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행 사이트를 네. 밑에다 깔아놓고 네. 실시간 그게 뭐랄까 땡처리라고 해야 될까? 아. 원래 서비스에서 비행기는 한 명이 타도 떠야 되고 네. 만석이 돼도 떠야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여행 상품이 약간 비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할인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한두 번 정도 간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좀 맞아야 되고 네. 이제 가방을 미리 싸놔야지.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그렇지 일주일 않으면 전에 예약했다 보니까. 일주일은 너무 짧아. 네, 계획도 뭐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좀막 놓고 가는 것도 네. 많고 피로하고. 그쵸. 그리고 또 병도 얻었어요, 지금. 무슨 병? 몸살 감기를 얻은 것 아, 그래서 같아요. 목소리 그래서 좀 네, 섹시해. 목소리가 조금,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즘에 네. 다들 이렇게 우리가 SNS도 발달하고 인터넷 막할수 있으니까 네. 그 요즘에 막 뭔가 더 저렴하고 확실하고 조금 더 가치 있게 아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2018년 소비 트렌드도 보면 뭐 우리 소확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가치 있게 나를 즐길 수 절약해서. 있게. 예전에는 그래서 명품 가방들을 하나 딱 갖는 게 유행했다면 지금은 그 명품 가방 가질 걸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 가방도 갖고 그쵸.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쵸. 가성비를 생각하는 그런 그쵸.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겸 씨도 조금 어떤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이 뭐 저는 하나를 좋은 거 사자 아니면 뭐 나눠서 사자. 좀 뭔가 파트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를 좋은 걸 사자 뭐 이런 식이고요. 좀 의류나 패션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눠서 여러 가지를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더 많이 이렇게 사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여행할 갈 돈이면 명품백 하나 정도 살수 있잖아요. 근데 전그 돈으로 여행 가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걸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을 위한 경차 렌트 어디 없을까? 단체로 여행 가는데 렌트카 어떻게 하지? 전주는 처음인데 어디서 차를 빌리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학생들도 예전에는 네. 이렇게 브랜드 가방을 메고 다니고 네. 브랜드 가방 그쵸. 많이 맸는데 요즘에는 브랜드 가방 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 요즘에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에코백? 네, 에코백. 맞아요. 에코백은 그냥 그 저렴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에코백을 요즘에 옷 사면 뭐또 주기도 해. 네. 그런 에코백
백을 자연스럽게 네,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다 쓰는 것보다 다른 데 더 가치를 두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가성비, 네. 가심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성비, 가심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뭐 옷도 있고 패션도 있지만 저는 먹는 거. 그쵸. 저도 먹는 거. 요즘에 특히 먹는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편의점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 주변에 편의점 진짜 많죠. 그쵸. 밀집도 있어요, 편의점끼리. 모여있어! 네. 골라먹기식으로 네. 모여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을 한번 여행을 했는데 네. 물론 일본은 편의점이 많은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시는데 네. 대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 편의점 진짜 많고 대만만의 브랜드로? 그렇지. 그다음에 아니 세븐이 같은 세븐일레븐인데도 식탁이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서 밥을 먹는 거야. 외식. 그렇지. 근데 그 세븐일레븐 그 편의점에 대만에 내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네. 오뎅 알죠? 오뎅빵? 오뎅빵처럼 있어가지고 그냥 뜨끈한 국물에 오뎅도 먹을 수 있고 이쪽에는 뭐 만두 같은 거 있잖아. 딤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치고 있고 없는 게 없네요 거야, 진짜?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대만에 먹을 거리가 진짜 많은데 편의점 투어 한번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대만에 가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뭐 수박 우유, 멜론 우유, 열대 과일 우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맛보고 이런 것도 맛보는데 내가 대만 정말 편의점 너무 많이 발전했다. 일본 못지않다 했는데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편의점의 음식이 굉장히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급히 밥을 먹어야 되는 회사원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또 갑자기 짬내서 일하다가 오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편의점을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편의점에 가서 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라면이랑 그 도시락 그리고 먹는 음식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건데?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가격을 합산을 해봤는데 5,200원 정도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라볶이와 비빔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예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즉석 떡볶이 요즘 팔잖아요. 맞아. 네, 맞아. 어느 편의점이나 다 있지. 네, 어느 편의점이나 다 있어요. 즉석 떡볶이에다가 삼각김밥, 참치마요 맛으로 하나 사주고요. 참치마요를 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라볶이 들어가는 그런 면 아니어도 불닭볶음면 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떡볶이 조리를 하고요. 이 라면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볶이를 일단 먹고요. 라볶이를 한 다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삼각김밥을 이제 눌러 넣는 거예요.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비는 거예요. 네, 비빈 다음에 그렇게 먹어도 돼요. 라볶이 소스에다가 삼각김밥을 넣는 그쵸? 거네요. 그렇죠. 비벼 먹어서 이제 볶음밥이 되는 건데 거기에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스트링 치즈를 추가해도 되고 또 뭐 피자 치즈를 넣어도 되고 맞아 요즘에 조그맣게 나오니까 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핫바나 소세지 하나씩 팔잖아요. 그거 찢어서 넣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조리를 하는 거냐 조리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혼자 먹을 때 급히 먹을 때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밥 있지 면 있지 거기다가 뭐 떡 있지 핫바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단백질도 되지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삼각김밥 안에 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완벽한 볶음밥의 비주얼이 완성이 돼요. 그렇구나.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많이 사 먹지만 저는 되게 많이 사 먹는 게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기 그 얼음을 팔잖아요. 얼음팩을 하고 아이스 커피가 이렇게 팩에 들어있잖아요. 너무 더울 때 사실 우리가 커피값으로 내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야. 사실 뭐 우리 뭐 투썸이나 우리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실 때 뭐 4천 5천 원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 막 몇 번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때는 저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그 사시면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쵸. 얼음에다가 커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는 거기 뭐냐면 조금 우울하다 그럼 약간 스위트한 거 먹고 맛도 다양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좀 느끼한 걸 먹어가지고 조금 개운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만. 그다음에 약간 출출하다 그러면 라떼. 이렇게 해먹는데 저는 그냥 가격 대비 그게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그 뭐죠? 술 먹으신 분들은 거기 또 꿀차가 있어. 맞아요. 꿀차. 그래가지고 1,000원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또 음료를 많이 되게 이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음료 저는 좋아해요. 또 편의점 가서 제가 대만 편의점에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수박 우유, 멜론 우유 이런 게 있었는데 편의점에 요즘에 되게 많이 생겼어 그런 게. 다 있어요. 수박 에이드까지 시작해서 다 있는데 또 이게 잘 보면 2+1 맞아요. 1+1
그 마트에서보다도 더 할인을 하는 율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 갔을 때 뭐 음료 3개 정도 사서 맞아요. 하나 먹고 쟁여놓고 그거는 네. 아니면 사무실에 넣어놓고 네. 이렇게 먹는데 저기 보면 편의점 뭐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기 때문에 살짝 비쌀 거다 그랬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은근히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편의점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편의점 이렇게 보면요 네. 우리가 보면 가장 유명한 거 뭐 GS 네. 그 다음에 뭐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미니스타 그 다음에 위드미가 요즘에 그 뭐죠 이마트 24로 바뀌었는데 그 편의점마다 애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는데 네. GS에서는 디저트가 맛있대. 맞아요. 막 요즘에 케이크, 롤케이크, 치즈케이크. 티라미수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그쵸. 푸딩까지 해서 또 요즘에는 조각케이크, 굳이 빵집 가서 조각케이크 안 사요. 여기 가면 케이크도 조그만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GS에서 제가 티라미수 찾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티라미수 꽤 커요. 네. 은박 도시락에 있는데 네. 사실 티라미수 많이 못 먹잖아. 그쵸. 거기서 먹는데 꽤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GS가 그래도 우리 해자 도시락 해가지고 도시락에서도 선두를 느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해자 도시락보다는 GS 가면 뭐가 맛있다? 디저트가 맛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커피에다가 디저트 드시고 싶은 분들 GS 한번 들리시면 아마 사실 여러분 그 유명한 제과점에서 네? 티라미슈 이런 거 조각으로 사시면 뭐 비싸요. 예. 그리고 어쩔 때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롤케이크 큰 게 필요가 없어. 그쵸. 남으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GS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제가 뭐 페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베이커리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식의 한번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CU는 뭘 많이 가세요? 저는 CU는 아무래도 도시락. 맞아. 도시락 맞아. 너무 좋아하고요. 또 그 CU 안에 도시락 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CU 도시락이 네. 백종원 씨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백종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백종원이 그 집밥 백성생 할 때 나왔던 뭐 막간장, 무슨 뭐 돼지불백, 뭐 양념 소스. 맞아. 뭐 간장게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도시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어떻게 도시락 그래서 한번 몇 번 드셔보셨어요? 전 도시락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도시락 브랜드는 따로 안 보는데 그 좀 요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 도시락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요리사분들 도시락도 있고. 저는 항상 그 백종원 씨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품절. 품절. 품절해가지고 저는 근데 유부초밥? CU에서 유부초밥 도시락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거 먹어보셨어요? 혹시 CU 안에 있는 건데 네. 유부초밥인데 거기 안에 크래미가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 그거 너무 맛있어요. 네. 사실 유부초밥 집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지금 당장 유부초밥 한 몇 개 먹고 맞아. 싶다 할 때는 그 유부초밥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따로 이렇게 김치 이런 게 안 먹고 없어요. 싶어. 그렇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유부초밥 도시락 되게 많이 먹는데 근데 CU 사장님이 유부초밥 요즘 안 갖다 놓더라고 제가. 사장님 왜 안 갖다 놔? 내가 물어봤는데 다 망하는 거라고 하죠. 아니. 여름이어서 좀 유통기간이 좀 짧대. 아까워. 또 이런 거 보면 유통기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편의점 음식이 이 가성비 안에 저렴하고 깨끗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니스탑은 예전부터 이제 우리 조리하는 편의점으로 되게 유명한 그쵸. 편의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이디님하고 얘기했는데 뭐 치킨이 맛있다. 치킨 너무 맛있어요. 그 넓적다리. 정말 난 안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매콤한 맛도 있고 그 닭다리도 있고 넓적다리 있고 날개 있고 그리고 오징어바라고 있어요 미니스톱에 문어바라 그거 이제 오징어랑 문어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케첩 딱 케첩도 있고 그 또 뭐야 노란색 소스 그 머스타드 네 머스타드 소스 있고 미니스톱은 진짜 그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미니스톱 지나다니다 보다가 네. 보면 이렇게 조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치킨도 파네 했는데 그냥 치킨 한 조각 갖고 양이 안 차가지고 사다 먹다 보니까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미니스톱에 또 미니스톱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 바로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소프트콘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고 유명해요. 또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되게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 편의점이 있어요. 직접 바로 내려주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인데 그 맛이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런 콘 아이스크림이 절대 아니니까 꼭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그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어요. GS에 가서는
디저트. 네. 미니스탑에서는 우리 치킨밥, 치킨이랑도 뭐라고 했지? 문어밥, 꼬치, 아이스크림. CU에서는 도시락. 드셔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또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세븐일레븐에서는, 전 세븐일레븐은 다 그냥 다 무난해요. 무난한 거. 맞아요. 저는 세븐일레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롯데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데카드 있으면 거기서 할인돼요. 아 진짜요? 페리는 요즘 할인이 되는구나. 아, 그 적립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롯데 포인트를 또 여기서 쓸 네.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롯데 포인트 생기면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 또 세븐일레븐이 좀 저기한 게 뭐냐면 일본에 가도 세븐일레븐 있고 아, 대만에 가도 있고 심지어 태국에 가도 세븐일레븐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세븐일레븐 저희 나라 거죠? 아, 롯데 거니까 우리나라 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 가끔 해외에서 보면 네, 반갑죠. 되게 좀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가면 해외에 가실 때 여러분 김치 조금 먹고 싶은 분들 있잖아. 그러면 세븐일레븐 가시면 볶음김치. 아 맛있죠. 볶음김치가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김치 싸가지고 가거나 공항에 사시면 냄새 나고 또 공항에 사시면 좀 비싸고 또 싸가지고 가시면 이게 또 잘못되면 진짜 다 버려요. 냄새 날 수 있으니까 그 편의점 가시면 거기 아 좀 비싸다 그럼 좀 비싼 것도 뭐 어때 얼마나 그래요. 비싸겠어 얼마 비싸요 몇백 원 정도 더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김치랑 컵라면 드시는 것도 네. 되게 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위드미였죠. 네. 그 위드미가 이제 이마트 24라고 변했는데 이 편의점은 사실 몇 개 좀 다른 편의점에 비해서는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근데,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만의 또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만의 장점 네, 장점이 있어요. 뭐. 여긴 다른 편의점에 비해서 거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두세 군데 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일단 빨대 포크,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테이블마다 다 하나씩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알아서 가져다 먹으라고. 그리고 냅킨까지 싹 되어 그 있고요. 약간 네. 셀프 서비스를 그쵸. 하면서도 네. 뭔가 갖춰진 느낌. 네, 갖춰진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만이 또 경기도 지방에는 그 매장이 또 있잖아. 이 노브랜드만 파는 매장이 있는데 네. 여기 여러분이 이마트 24 가면 이 노브랜드 제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냐면 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초콜릿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렇게 막대 과자가 들어있어. 이 초콜릿을 이렇게 막대 과자 이렇게 찍어 먹는 제품이 있거든. 네.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제품은 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을 이렇게 떠먹는데 가끔 이렇게 맛있고 노브랜드 제품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그리고 또 인기 상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아 진짜 편의점마다 이렇게 다 특색 있게 네.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편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내려되고 이제 마트 간의 경쟁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고 생각해.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점점 줄고 있대. 근데 사람들이 왜냐면 대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몽땅 이렇게 사는 것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냥 편의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저는 그 편의점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은겸 씨는 어떤 걸 좀 바라세요? 저는 그 이번에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저는 계란을 좀 좋아해요. 근데 또 이 계란이 하루에 뭐 하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먹으면 그 뭐 비타민 D인가 뭐 E도 있고 뭐 네. 있지 섭취해야 할 양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라면 하나 먹을 때 그 편의점 파는 계란도 사 먹거든요. 근데 그 계란의 수요가 너무 적어요. 아 너무 조금 갖다 놓냐고? 네, 그러니까 계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져다 놔도 되지 않을까. 그 사장님이 잘못하셨네. 네, 사장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는 은경 씨처럼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은 네. 사실 뭘 먹어도 막 치즈를 넣어 먹어요, 불닭을 먹어요 해도 막 상관없는데 네. 저처럼 조금 40대, 30대, 50대 되시거나 그다음에 조금 건강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편의점에 도시락이 쉽게 집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튀김 요리가 많아. 그지 뭐, 그렇지 뭐 그래서 닭 튀김, 뭐 튀김, 튀김 돈가스, 뭐 그다음에 뭐 스팸. 그게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그 열량이 충분한데 조금 우리가 먹을 때는 좀 약간 접근하게 애들이 먹는 거, 젊은 애들이 먹는 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 입맛, 도시락 네. 입맛 이런 네.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편의점이 제가 봤을 때 소비층을 좀 늘리고 싶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랄까 샐러드, 건강 도시락, 그러니까 2,300원, 500원 더 비싸고 유기농 뭐 야채 비빔밥, 뭐 리코타 치즈, 견과류 샐러드, 치아시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샌드위치 조금 약간 건강한 음식을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죽. 그래요. 막 죽 잘 됐어요, 요즘 근데. 그러니까 죽도 조금 기존의 상품보다는 좀 다른 좀 죽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소비자층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약간 선뜻 도시락이 집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너무 짜거나 그러니까 단짠의 금단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밥 먹고 치킨 먹으면 달콤짤콤하니까 뭐 먹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평소에 너무 이런 식을 많이 하는데 한 끼 정도는 좀 다이어트 도시락을 하는 편의점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바람입니다. 좀 이 바람을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또, 맞아요.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추천드릴 음식 또 하나 있어요. 뭐? 저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파스타 좀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일하다가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맞아. 또 파스타가 또 은근 비싸다. 그 이태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음식인데. 맞아요. 비싸요. 막 만 얼마씩, 이만 얼마씩 이러는데 편의점 가면 요즘에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한 그 파스타들이 맛별로 있어요. 뭐 뽀모도로, 뭐 까르보나라 해가지고 해산물이 들어간 파스타, 소고기가 들어간 파스타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크림소스, 토마토 소스, 또 아니면 그냥 오일 파스타. 네, 맞아요. 그 요즘에 컵라면에 나온 콕콕콕콕 스파게티 말고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스파게티거든요. 근데 전 거기에다가 항상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어요. 스트링치즈? 아니요. 스트링치즈 아니고 바로 스프. 어떤 스프? 스프 팔아요. 콘 스프도 팔고요. 야채 스프도 파는데 아니면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 없이 알아서 걸쭉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크루통 맞아 있잖아요. 크루통 넣어 그것까지 넣어서 스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그 웬만한 양식집 안 가도 하루 정도는 그래 맞아 너무 혼자 막 그런 거 먹고 싶은데 면 사고 소스 사고 야채 사고 하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맞아. 편의점에 라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쵸. 거기다가 치즈빵 같은 거 사서 스프랑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편의점에서 이태리를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태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제가 또 전 가끔 학교에서 제가 또 잘 이용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가져왔는데 이거 뭐지? 한식 도시락. 이 도시락 저 많이 먹었어요. 학생들 많이, 많이 먹었어요. 네. 저는 신혼 때 제가 학교 앞에 살았어요. 남편이랑. 네.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전화해. 오빠 퇴근할 때 한솥 도시락에서 반찬만 사와. 반찬도 팔아요? 그러니까 반찬만 파는 거니까 밥 빼고 예를 들어서 도련님 도시락 가면 도련님 도시락에서 밥 빼고 반찬만. 그럼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밥 빠진 가격에 하는데 한솥 도시락 지나가다 많이 보셨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마셨다면 저는 한솥 도시락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뭐냐면 동백 도시락. 처음 들어봤어요. 동백 도시락이라고 있는데 동백 도시락은 뭐냐면 저희가 말했잖아요. 너무 짜고 달고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건강을 생각한 불고기도 있고 치킨 한 조각도 있고 새우튀김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젓갈도 있고 좀 장아찌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나물 한 가지 해초 무침 뭐 그다음에 구첩이요, 구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첩 정도 되는 게 있는데 5,000원. 우와 진짜 싸다. 이런 것도 지금 뭐 하나에 지금 푸짐하고 8,000원 정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솥 도시락에서 가장 그냥 무난하게 한솥 도시락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 치킨 마요 무슨 맞아요 참치 마요 막 이런 게 유명한데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또래는 동백 도시락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말 들어보면 저도 먹고 싶어요. 젓갈까지 있다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찌개를 팔아. 찌개가 항상 필요한데 육개장하고 김치찌개를 파는데 사실 제가 가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를 오래오래 끓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저는 여기서 김치찌개를 따로 사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거를 집에 가서 두부만 넣어. 두부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올려. 올리면 김치찌개 내가 한 것 같아. 그쵸.
그런 기분도 괜찮아요. 뚝배기에다가 네. 김치찌개를 담아. 그리고 김치가 아주 그냥 돼지고기랑 섞여가지고 아주 쭉 퍼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두부만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파 있으면 조금 넣고. 오히려 재료값보다 더 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이 간이 네. 적당하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데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 분들 있잖아. 오. 그분들은 한솥도시락에서 김치찌개를 사셔가지고 따끈하게 데펴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릇에 옮겨 담아서 거기다가 두부. 두부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사실 만 원짜리 김치찌개 부럽지 않은 그러니까요. 느낌. 꿀팁인데요, 이거? 네. 이걸 몰랐을까. 여기서 김치찌개를 사는 사람이 드물지. 그니까요. 오늘 먹고 싶지, 김치찌개? 네. 오늘은 저번주엔 수제비였다면 오늘은 김치찌개를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제가 무슨, 네. 제가 이 집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해외 여행 갈 때 이 김치찌개를 사가지고 갈까? 아니면 밑으로 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이제 제가 가성비. 그러니까 막 물론 네. 뭐 막 이렇게 막 김치 전골을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되겠지만 네. 뭐 그냥 두 식구 정도 아니면 혼자서 오늘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 한솥도시락 김치찌개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추천합니다. 갑자기 막 배고파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먹었으면 또 가성비 있게 먹었으면 후식도 가성비 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맞아. 요즘에 가성비 있는 후식집 어디 많이 가세요? 저는 리터 커피 굉장히 좋아해요. 알죠? 맞아. 1.5리터인가? 네, 그쵸. 1리터인가? 거기에다가 저는 항상 얼음 좀 조금만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양도 살짝 늘어나는 것 같고 좋아요. 맛도 있고 저는 요거트 되게 좋아해요, 거기. 아, 리터 커피 요거트? 네, 복숭아 요거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맛있고. 그 중에 저는 리터 커피에서는 네. 아메리카노만 사봤는데 저는 언제 사냐면 네. 세차하러 갈 때. 놓고 먹어야 되니까. 세차장 하면 덥잖아요. 그래서 네. 리터 커피를 그냥 물처럼 네. 놓고 마시면서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그 안에 네. 일회용 컵이나 아니면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가면 네. 같이 오는 사람 중에서 좀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네. 또 세차하다 보면 네. 또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눠주는데 되게 좋은. 그래서 이 뭐 이제 복숭아 요거트? 네, 복숭아 요거트. 그거는 이제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한번 네.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또 가끔 그러니까 전통의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삭 토스트. 맞아요, 이삭 토스트.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으로. 너무 맛있어요. 갑자기 침이 나오네요. 우리가 단짠단짠의 극단의 토스트가 저는 이삭 토스트인데 그 맞아요. 보면 이렇게 직접 보여주잖아요. 빵에다가 이렇게 버터, 마가린에다가 빵을 익히신 다음에 네모난 틀에 계란? 맞아요. 계란 해놓고 얇게 얇은 햄인데 또 그게 한 장이 필요해. 맛있어요. 거기다가 양배추 가득 네. 소스 뿌려가지고 딱 이렇게 눌러주시는 그 이삭 토스트를 가끔 제가 뭐 하냐면 이렇게 약간 서너 시쯤에 조금 출출할 때 이렇게 먹으면 가성비 대비 너무 괜찮은 것 그쵸, 같아. 그쵸. 괜찮죠. 또 거기다가 이삭 토스트에다가는 베이컨 하나 추가하면 또 더 맛있어요. 나 안 해봤네. 진짜 그거 해보세요. 네, 베이컨 추가가 있어요. 베이컨에? 네. 맛있어요. 베이컨은 뭐 대박이지. 네. 또 근데 저는 요즘에 이삭 토스트가 많이 조금 없어졌는데 다른 뭐 토스트 되게 많이나 뭐 나오는데 가끔 이 맛이 그리워요. 그 잼 특유의 잼맛 있잖아요. 이삭 토스트. 그 달달한 네. 그 토스트의 맞아요. 맛이 너무 그리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좋아요. 저는 봉구스 밥버거라고 그 맞아. 이렇게 팩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또 그때 안 먹어도 되거든요. 해놓고 햄버거처럼 네. 포장해주는 밥버거 말하는 네. 거죠. 휴대가 편해요. 그래서 먹을 때만 이렇게 밥 눌러가지고 숟가락 떠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또 어디 급히 이동해야 될 때 햄버거 같은 경우 너무 지루하다 질린다 싶으신다면 밥이 먹고 싶다. 네, 밥이 먹고 싶다면 봉구수 밥버거를 좀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부로서 네. 마트에 가게 되면 네. 예전에는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브랜드를 저는 조금 약간 안 좋아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프라이빗 브랜드가 PB가 품질이 되게 좋아졌어. 네. 특히 뭐 이제 아까 저 노브랜드 저는 잘 안 써요라고 했는데 이마트가 이 PB 상품으로 굉장히 요즘 핫한 마트 중에 하나인데 이마트에 두 개의 그러니까 여러 PB가 있지만 네. 노브랜드랑 피코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피코프는 그 PB 중에서 약간 고급 PB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 피코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제가 프랑스 공부할 때 끼슈라는 게 있어요. 끼슈? 끼슈라는 게 뭐냐면 파인데 D
디저트용 파이가 아니라 식사용 고기가 들어있고 치즈가 허! 들어있는 게 파이예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끼쉬라는 것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걸 만들고 싶어도 이게 베이킹이 안 되는 거야. 빵도 필요해야 돼요? 파이니까. 파이니까 뭐 안에 또 들어갔는데 피코크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그 10개 샀잖아. 그럼 그거는 그냥 먹는 거야? 졸려 먹는 거야? 전자레인지에 익혀 먹는데 아~ 특히 이제 그 뭐지 약간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데 저 피코크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 아보카도 퓨레라고 해가지고 네. 아보카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떤 거는 잘 익었어. 근데 어떤 건 잘 안 익었어. 꽝이야 꽝. 근데 아보카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보카도를 다 으깨가지고 퓨레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그냥 저 가끔 사가지고 그 두 팩씩 들어있어. 한 팩에다가 아보카도 퓨레 넣고 밥 넣고 명란. 오 맛있겠다. 명란 젓갈 네.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겨자든지 와사비를 좀 넣어야 돼.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가성비 최고다. 근데 요즘에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네, 비싸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갔는데 그 아보카도 퓨레를 원 플러스 원 하는 거야. 지금 몽땅 사다 놨어. 그니까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피코크 한번 브랜드 이용해 보시면 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짬뽕, 짜장, 우롱지탕 이런 중화요리도 되게 고급스럽고 또 가격대가 좀 있어. 어디 가서 판다고요? 이마트.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새우볶음밥이 되게 맛있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유명하지 않아요? SNS에서도. 네. 새우볶음밥이 네. 되게 유명해서 저는 이마트를 뭐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저한테 해준 건 없지만 네. 만약에 PB 상품에서 네. 피코크가 있다면 네. 여러분 한 번 정도 이용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핫한 건 노브랜드. 그러니까 원래 그 노브랜드라는 게 까르푸라는 그 대형 유통업체가 자기네 유통업체의 하나의 그 판매 수단으로 브랜드를 아예 붙이지 않은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감자지만 브랜드 감자는, 그러니까 은겸이네 감자는 5,000원이야. 근데 노브랜드 브랜드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바구니에 담긴 감자는 1,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마다 브랜드 붙이지 않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뭔가 붙어있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지? 이게 뭔지 이 옷이 나왔는지 출처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시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산지 뭐 이런 표시고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따가 까르푸는 그걸 성공했는데 이제 이마트가 그걸 약간 변한 거야. 그냥 노 브랜드를 브랜드화 시킨 그러니까요. 거죠. 되게 성공했어요. 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인 건데. 그렇지. 그 노 브랜드라는 게. 노란색에 검정옷이 네. 써가지고 그거를 성공시킨 거죠. 그렇죠. 노 브랜드가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많이 성공했는데 네. 몇 개는 괜찮은 것 같아.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거 기억했다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저번에 이제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네. 학생들이 감자칩하고 프링글스하고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감자칩이 있어요. 그거를 네. 비교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가격 비교하고 개수가 진짜 몇 개 있는지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맛은 어떤지 칼로리 어쩐지 비교했는데 네. 뭐 그닥 차이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평가할 때 겉모습 중요하죠. 중요해서 브랜드만 보고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깨는 게 바로 노브랜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먹거리 얘기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배가 고파지는데 네 저도 너무 배고파지고 그래지는데 네. 은겸 씨가 바라는 네. 뭐 이런 제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꿈꾼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일단 음식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음식 쪽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음식은 나왔지만 양념 소스는 따로 이렇게 팩이 돼가지고 내가 양념을 조절할 수 있게 좀 이런 거라든지 맞아. 예 가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따로 패킹이 돼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 그래 맞아. 왜냐면 그 입맛이 네. 너무 조리돼 있는 것을 맞으니까 네. 어떤 건 내가 소스를 네. 첨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네. 좀 그런 거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그 소스만 따로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자동차를 만나다 내 차보다 좋은 차 전주 넘버원 JB 렌트카.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1인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냐면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해 이런 게 많은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완전 제품도 좋지만 이게 반조리 제품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제품. 아, 뭔지 알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를 예를 들어서 피자 파마 파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토핑은 내가 알아서 사서. 괜찮다. 이런 거. 입소 실제로 그게? 없어 아직. 있으면 좋겠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스, 피자 같은 거를 그잖아요. 나는 피자집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나 어쨌든 피자가 너무 막 거한 거야. 네. 내가 안 먹는 거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즘에 오븐도 많고 전자레인지도 많으니까 괜찮으니까. 약간 이렇게 반조리 식품 하면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또 가성비도 줄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너무 먹는 것만 얘기해서 막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먹는 네.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 없죠.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롯데마트에서 파는 건데 불닭발을 롯데마트에서 팔더라고요. 불닭발? 네. 닭발. 아 발? 네네. 발. 불닭발인데 너무 맛있었고요. 저는 사 먹는 닭발보다 더 맛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양은 많지 않아요. 딱 혼자 사는 사람들 혼술하거나 혼자 사는데 좀 뭔가 좀 강렬한 반찬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깻잎이랑 같이 돌리면 하면 되나? 네. 근데 거기서 조리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먹어도 돼요. 아 그러면 추가로 깻잎만? 깻잎만. 깻잎이랑 뭐 마늘 정도? 마늘? 네. 아 저는 가끔 금방 생각하는데 네. 계란탕 하나 하세요. 아 그게 뭐죠? 계란탕. 계란찜. 아. 냄비에다가 계란 3개 깨가지고 네. 물 넣고 네. 이렇게 젓다가 그쵸, 뚜껑 덮어놓으면 이게 뿌 올라오시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그쵸. 계란찜, 달걀찜 하나 딱 해서 먹으면 짱이겠다. 네. 오늘 불닭발 롯데마트 가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음식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는 것도 즐거워하고 자기가 뭔가 조합해서 먹는 것도 즐거워하는 그쵸. 거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가성비만 높일 게 아니라 네. 가심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새로운 음식도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 프로그램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네. 또 방송 듣는 분들 편의점에 뭐 먹을 게 있을까? 필요한 거 먹을 게 있을까? 하지 말고 금방 말했잖아. 네. 많다고. 많다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아이스 커피 항상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편의점 조합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이버 그런 검색창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편의점 조합 음식만 쳐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을지. 그거 하는 것도 되게 네. 재미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들은 그거 몇 개 해가지고 네. 자녀분하고 같이 먹어요.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아이디어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덥지만 네.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네. 오늘은 한번 편의점에 가서 네. 가성비와 가심비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은겸 씨도 건강 네. 회복하고 네, 건강을 되찾고 다시 보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 네. 네,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